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 시조세가 역캠에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BJ 시조세의 논란이 되는 발언의 영상이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는데요. 다른 이들과 방송을 이어가던 시조세는 중간팀은 울릉도에서 밥 먹으면서 노는 게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 가운데 앉은 역캠이 동네 여관 어때요? 라고 말했고 시조세는 이때 물병을 집어들어 역캠을 때릴 기세를 보였었죠. 역캠은 이를 막으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조세의 격한 반응에 역캠은 곧바로 사과했고 시조세는 역캠에게 너 여간발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질문에 역캠은 아니라는 듯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지만 이 여간발이 발언 때문에 시조세는 구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 넘었다. 역캠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요새 시조세 이미지 좋더니 또 떡락 가려고 하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시조세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공지를 통해 말실수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죠. 그는 공지에서 친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며 얘기하겠다, 죄송하다 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편 시조세는 과거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BJ입니다. 지난해 1월 브라질을 찾았던 시조세는 야외 방송을 하며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몸매를 평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까지 나서서 시조세에게 해당 영상 삭제와 귀국을 권했던 바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여성을 희롱하는 여간발이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시조세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